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오늘 아들 시영 씨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. 박경준 기자, 이시영 씨는 이 전 대통령 구속 전에 이미 한번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이 두 번째 조사인 거죠? 네, 검찰이 오늘 오후 3시쯤부터 시영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시영 씨의 검찰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검찰은 지난달 25일 시영 씨를 소환해 시영 씨 회사가 다스 자회사로부터 40억 원대 부당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. 오늘 소환은 다스옥을 보강 수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그런데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구치소 생활에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? 네, 구치소 생활 12일째지만 이 전 대통령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걸로 변호인 측이 알려왔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은 신문구독을 취소하고 주로 성경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다음 주 초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. 검찰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계속 시도 중입니다. 수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인데 김 여사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.